네요. 근데 거기에 실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 가서 그 돈을 한번 내가 떠보겠다 그랬어요. 어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거를 못 만들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딱 해서 한국에 이제 딱 넘어왔었는데요. 한국에 딱 넘어왔었는데 그때 무려 한 200여 군데를 다닙니다. 이야. 네, 뭐 정부 기관 할 거 없이. 진짜 무모한 도전인데요. 예, 많은 기업에, 예. 예, 많은 기업에, 예, 그 계속 좀 홍보실에 예. 컨택을 계속 했었죠. 근데 뭐 그분들이 뭐 학생 입장에서 예. 뭐 그 큰 비용을 후원해 달라고 누가 해주겠어요. 그럼요. 반응이 냉담했겠네. 예, 그래서 뭐 믿어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제가 기획안을 가지고 한 기업에 갔었는데 기획안을 슥 한번 훑어보더니 예. 한 1분 싸게 훑어보더니 올라가서 아하. 그러면 윗분들이랑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대요. 예. 근데 오랫동안 또 앉아있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싹 돌아가지고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이제 다시 들어왔죠.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엘리베이터 사이마다 이렇게 휴지통 깡통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위에 재터리가 예. 있고. 예.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간다 딱 갔는데 제 기획안이 그 깡통이 꽂혀 있는 거예요. 어머 저런. 갖다 올려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예. 예. 그래서 그때 야 정말 이게 세상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야, 정말 남의들 이렇게 호응받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때? 그, 예.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됐어요. 그때 직책이 뭐였을까? 그때는 뭐 학생이었죠. 대학원. 그냥 학생이었어요. 예. 그때 갔다. 그때 학생, 무조건 학생이었죠. 예. 그래서 야.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오기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200여 군데 넘으니까 한 군데에서 후원이 결정났다고 연락이 왔고요. 아유,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예 이제 송금이 다 된 후에 예. 송금이 다 된 후에 그쪽 이제 일명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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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딱 했더니 이제. 돈 가진 자의 목소리는 또 바뀌더라고요. 예. 딱 해서 어이 그 이제 한번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는가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정말 내가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돈을 후원하게 됐다. 했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자기가 해낸 양 막 사무실에서도 와 소리 지르고요. 왜냐하면 그 아무리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이지만 한 나라의 언어를 더 하나 예, 예,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서 예 하나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예 너무나 좀 수월하게 예 좀 많이 진행이 됐죠. 어떻게 들어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대단한 배짱인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도전이죠. 진짜. 아까 미술관인데 예. 사실 이제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건 저 우리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이 20대 때 영어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소품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있어 뵙고 도서관에 괜히 가고 그러던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명동 갈 때 우린 그거 들고 테니스 라켓 하나 들면 최고였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다 실어야겠다. 어? 아니 거기 광고를 실어야 되는 네. 이런 생각은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광고를 실은 건 지금으로부터 이제 8년 전이었죠. 아, 예, 예. 예, 그 예. 2005년도 이제 7월에 첫 광고를 올렸는데 그해 2월 달에 제가 뉴욕에 다른 일 때문에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 말도 안 되는 또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독도를 다케시마로 둔갑시키더니 예,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만들게 됩니다. 어머.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본 정부의 어떤 부당함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조용한 외교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려서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일개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할까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가장 많이 신뢰한다는 뉴욕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세계적인 유력 매체 한번 광고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예, 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 나름대로 대학생 그다음에 또 이 대학원생을 예. 거치면서 조금씩 예, 이 알바를 해서 짱박아 놨던 모든 비용을 예. 예, 아니, 한 방에 그냥 다 털어 가지고요. 본인 알바로 해서 광고가 될
돈이. 예, 그때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요. 예. 이제 기업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들 이제 글로벌 마케팅 이런 데 예. 제가 기획을 또 참여하게 되면.